네, 안녕하세요. 블랙홀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사실 전체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들도 많은데,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이제 블랙홀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물리학 지식을 다 동원해서 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블랙홀 연구가 이제 매우 중요할 수 있고. 또 지금 현대 물리학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도약을 가져다 줄 만한 것이 블랙홀이 아닐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블랙홀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천문학 하면 이제 별을 주로 생각하잖아요. 별은 주로 이제 가시광선에서 관측이 되고 뭐 적외선도 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양한 그 전자기파의 스펙트럼을 보면 가시광선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블랙홀 주변에서는 이 복사, 빛을 내는 그네 가지 방식이 다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X선도 나오고, 감마선도 나오고, 전파도 나오고, 뭐 가시광 물론이고, 자외선, 적외선 다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블랙홀을 연구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제 중력파를 통해서도 블랙홀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블랙홀은 현대 물리학의 종합 세트다. 뭐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작년에 노벨상을 받은 그 우리은하 중심의 블랙홀의 경우에는 이 블랙홀 주변에서 이게 돌고 있는 별들을 자세하게 분해해서 연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론적으로 따지면 결국엔 블랙홀의 중력을 재는 것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별까지의 거리와 이 별이 운동하는 속도 이두 가지를 재면 블랙홀이 얼마나 질량을 갖는지 뭐 쉽게 이야기하면 몸무게를 잴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태양으로 예를 들면 태양이 만약에 빛을 내지 않는다. 태양이 만약에 블랙홀이다라고 하면 태양의 질량을 어떻게 재면 되냐면 지구가 태양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거리, 두 번째는 이 지구가 도는 공전 속도 이두 가지를 알면 태양의 질량을 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쓰는 건데요. 중간 질량 블랙홀의 경우에는 이 블랙홀의 크기도 너무 작고 중력도 그만큼 훨씬 약하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아주 최첨단의 망원경 시설을 사용해도 그 주변을 분해해낼 수가 없습니다.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빛의 메아리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공간적으로 분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분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랙홀 바로 주변에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가스가 빛을 냅니다. 그 빛을 우리가 관측할 수가 있고 그 빛이 조금 떨어져 있는 가스들을 이온화시키고 들뜨게 만듭니다. 그럼 요 가스에서도 빛이 우리한테 와요. 이두 가지 종류의 빛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쭉 모니터링을 해서 관측을 해보면 이 밝기가 이제 변하는데 이두 번째 수소 가스가 내는 빛은 더 천천히 우리한테 도착합니다. 그 이유는 블랙홀에서부터 수소 가스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메아리가 나중에 들리는 것처럼 이 빛도 나중에 시간차를 갖고 우리에게 관측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차를 관측하면 이 거리를 잴 수가 있고 또이 수소 가스의 운동을 속도를 재면 이두 가지 양에 따라서 블랙홀 질량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상당히 획기적인 방법인데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페이스북에 쓰는 글은 논문 쓰는 것처럼 뭐 계획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그냥 손가락 가는 대로 그냥 한 번에 그냥 쭉 쓰는 글입니다. 그래서 오타도 많고 구성도 뭐 이렇게 좀 그렇고 예, 그럴 때가 많은데요. 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과학자가 갖춰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글쓰기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실험을 하거나 연구를 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 자기의 결과를 남에게 알려야 되거든요. 그 알리는 채널이 바로 글입니다. 논문이죠. 물론 이제 다양한 종류의 글들이 이제 있겠지만 이 필력이 사실은 이제 과학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어떤 하나의 이제 퀄리티, 자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뭐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서 그래서 아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모든 글은 자기가 읽은 거에서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듣는 거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듣는 거는 듣는 내용을 우리가 다그 프로세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읽는 것은 책을 읽는다고 할 때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그 내용들을 또 생각하고 뭐 분석하고 종합하면서 읽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자기 걸로 소화되기가 쉽죠. 그래서 아마도 그 글쓰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적으로는 그 많은 것들을 읽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뭐 연습이죠. 글을 많이 써야 필력이 좋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대학원 석사과정 때 처음으로 공식적인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대학생들을 위한 어떤 신문에서 외계 행성 연구에 관해서 그 기고를 부탁을 받고 처음으로 원고료를 받고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글을 보면 지금 되게 부끄러운데 그 이후에 그런 이제 글을 발표할 기회가 많이 주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글을 계속 다듬고 또 쓰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글쓰기 능력이 좋아졌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번에 확 써도 어느 정도는 좀 구성을 갖춘 글이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의 여러 종류가 있지만 뭐 감성적인 글도 필요하겠고 논리적인 글도 필요하고 설득적인 글도 필요한데 또 그런 게 페이스북 같은 어떤 SNS에 적합한 글이 또 있죠. 그래서 아마 그거는 거기에 좀 맞는 뭐랄까 이제 뭐 안타, 홈런 뭐 이런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야구 게임에 맞는 글들이 또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논문을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논문은 또 인문학자들은 논문 쓰는 것 자체가 연구인데 저희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래프 그림들도 다 그리고 논문 쓰는 기간은 며칠 안 돼요, 사실. 다듬는 게 물론 오래 걸리지만 그래서 뭐 다양한 종류의 글을 우리가 뭐 훈련하고 하면 그러면 다 많은 분들이 좋은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우리 천문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이론 중심의 연구자들이 있고 관측 중심의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관측 중심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우주가 저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을 배울 용의가 있지만 우주에게 뭔가를 가르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론도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경험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지 우리가 좀 상상해내고 생각해낸 어떤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주에 부여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뭐 다중우주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뭐 빅뱅 우주론 또 뭐 가속팽창 다양한 얘기들이 있지만 저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데이터를 얻어서 측정하는 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우주까지 수용하는 입장이고요. 물론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고 물리학적인 이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펼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답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좀 뭐랄까 그 데이터 중심의 과학자다. 우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거기에 이제 우리는 멈추면 안 되겠죠. 그 우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과학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준 우주론이라 그러면 사실 그 바운더리가 약간 차이가 좀 납니다. 예를 들면은 급팽창,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관측 지평 너머에서 시작된 것이 그 급팽창인데 급팽창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급팽창을 가정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우주에서 관측되는 우주론적인 증거들이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급팽창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인정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간접적인 증거들이 예를 들어서 우주 배경 복사 안에 이제 담겨 있다라는 어떤 이제 그 아이디어들을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급팽창을 우주론 표준 우주론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좀 크게 보면은 당연히 표준 우주론에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이 가속팽창의 경우는 이 표준 우주론에서 또 뭐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고는 있는데 이 가속팽창은 사실은 그 초신성의 그 거리 측정에 관련되어서 우주가 예전에 비해서 지금 팽창률이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이제 관측 사실에 근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주의 그 편평성 평평도에 근거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우리가 연구할 게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속팽창을 좀 더 독립적인 방법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렇다면 이 다크 에너지 암흑 에너지가 이제 뭔지 정체를 밝혀야죠. 이제 그걸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효과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은 좀 불완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중 우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이외에 다른 우주들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우리 우주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것은 138억 년 우리가 측정하는 빅뱅입니다. 이 빅뱅을 우리가 이제 시간을 거꾸로 돌아가면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이뭐 천억 개만 아니면 수조 개의 은하들의 모든 질량과 에너지가 그 한 점과 같은 그 작은 공간 안에 다 있어야 되는 건데, 도대체 이 빅뱅의 기원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지금 현대 물리학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 이론 물리학적인 접근으로는 뭐 초근 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론들을 통해서 아, 여러 개 우주가 있었고 그 우주 중엔 하나가 빅뱅으로 시작된 우리 우주다라고 하는 이론적인 아이디어들이 있죠. 그러나 두 가지 면에서, 첫 번째는 이론적인 면에서도 이 다중우주론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되게 다양한 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왜 딱 이 해가 맞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이론적으로도 완성되지 못한 이론이죠. 물론 가장 똑똑한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긴 하지만, 두 번째는 과학은 수학이 아닙니다. 과학은 경험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중우주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만약에 하면 우리 우주에서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인 증거로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어떻게 이것을 어떤 과학의 엄밀성에 맞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다중우주로는 제 기준으로는 하나의 이제 가능성으로 열어둘 수는 있지만, 이것을 이제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어느 과학자에게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모르죠. 암흑에너지의 경우는 사실은 암흑에너지, 다크에너지라는 이름이 붙여지긴 했지만, 이게 초신성을 통해서 가속팽창한다라고 하는 해석이 나온 다음에 이 가속팽창을 시키는 원인으로서 다크에너지라는 이름을 그냥 붙인 겁니다. 이게 중력은 이제 인력으로 작용하니까 네거티브 중력이 이제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에너지라는 이름을 그냥 붙인 것이죠. 그래서 모르니까 이제 다크, 그래서 다크에너지라고 붙인 건데, 다크에너지가 무엇이다라고 강력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다크에너지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 지금은 매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암흑물질의 경우에는 조금 경우가 다른데요. 암흑물질은 마찬가지로 뭔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 암흑물질이 내는 효과를, 우리가 중력 효과를 상당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 독립적인 방법으로 검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면 이 암흑물질은 뭔지는 모르지만 존재한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경험적인 증거에 의해서 이 암흑물질의 존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가, 없지 않나라는 게 이제 제 의견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론적인 차원에서 이 암흑물질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되는데, 지금 물리학의 표준 이론에서 암흑물질이 예측이 안 됩니다. 뭐 쿼크, 뭐 전자, 뭐 다 해봐야 암흑물질이 예측이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 표준 이론도 이제 그 경계에서 이제 변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따르면 뭐 암흑물질을 이제 찾는 연구들이 있지만, 현재 스코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스코어, 이 암흑물질을 이론 물리학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그 입자 물리학의 영역에서 찾고 예측하고 하는 연구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실제 우주에서 천체 물리학으로 보면은 암흑물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뭔지는 모르고 매우 좀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꼽고 싶은데요. 하나는 빅뱅, 두 번째는 블랙홀, 세 번째는 생명의 기원 같습니다. 이 빅뱅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대체 이 엄청난 에너지와 질량의 존재를, 근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문제가 있고요. 블랙홀은 이 빅뱅하고 반대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별들이 수축해서 부피가 0이고 반지름이 0인 한 점으로 분기한다. 그럼 그 질량은 도대체 다 어디 간 거냐면, 이렇게 아마 궁금증을 표현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물리학에서 그 싱귤래리티, 특이점이라고 표현하는, 다시 말하면 부피는 0이고 질량이 있으면 밀도가 무한대가 되잖아요. 물리학적으로 정의가 되지 않는 것이 빅뱅이고 블랙홀인데,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것은 결국은 뭐 상대론과 양자론이 뭐 통합되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매우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를 푸는 것이 지금 이 우주의 난제다라고 생각이 들고, 세 번째 생명의 기원은 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아는 생명체는 지구에밖에 지금 현재 스코어 없기 때문에 다른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아직 연구된 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외계 생명체, 뭐 외계 행성, 외계 뭐 지성의 연구가 이 생명의 기원하고 연관된 우주에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생명과학 지식을 토대로 해서 봤을 적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행성에서 생명이 기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우주의 긴 역사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외계행성들, 지구하고 비슷한 외계행성들이 존재한다면 그중에서 지성이 발현된 그런 생명체도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죠. 물론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분모 분자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분모를 모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데요. 그러나 하여튼 그 지구에서 발생했던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외삽을 엑스트라폴레이션을 해보면 매우 많을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뭐 저는 물리학을 하는 입장에서 물리학은 매우 깨끗하고 딱딱 풀어주고 이제 매우 명확하고 좋은데 인간의 행동은 설명이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인간의 어떤 마음, 특히 착한 사람들 말고 나쁜 사람들, 매우 비인간적이고 어떤 그 악행을 하는 사람들 혹은 욕심이 매우 과도한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 한번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그 생각과 어떠한 그 어떤 심리 상태를 통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 이거 매우 궁금한데 이거는 아마 빅뱅이나 블랙홀보다 풀기 어려운 숙제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궁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철학에서 프리 에이전트라고 하는 자유로운 행위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연 이제 존재하는가? 과연 이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물리학적으로 인과관계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프리 에이전트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행동도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 것들이 이제 나타날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그렇다면 지성의 의미는 무엇일까? 모든 것들이 결정론에 따라서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가 지성이라고 부르는 이게 단순히 정보 처리하는 게 아니라 뭐 위험을 느끼면 도망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추상적인 사고를 하고 미래를 뭐 예측한다든지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든지 이런 어떤 그 고도의 지성적인 활동을 하는 우리 인간 이 호모사피엔스의 이 지성이라는 것도 자유의지가 없고 결정론적으로 되어 있다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런 어떤 이 물리 법칙에 구애되지 않고 물리 법칙을 거스리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도입할 수 있는 존재들이 이제 있다 그러면 굉장히 흥미롭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물리학의 한계로는 밝힐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뇌가 작동하는 거라든가 우리 인간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우리 뇌에서 작동해서 우리 몸을 움직이고 의사결정을 하고 소비행동을 하고 뭐 악도 저지르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그 우주의 총체적인 법칙 어떤 자연 법칙 안에서 이 자유로운 행위자들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철학의 수준이 아니라 과학의 수준까지 이곳을 밝혀볼 수 있다면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블랙홀을 연구하는 과학자로서 그냥 그 상상이나 이론에 갇혀있는 블랙홀들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어떤 대형 망원경들을 통해서 관측하고 목격하고 만나는 우주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블랙홀들을 좀 소개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 블랙홀의 연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또 아직 풀고 있지 못하는 블랙홀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비밀들, 숙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이 강의를 준비하고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